사도행전 27장 우리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27장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의 대왕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들아 묵데노 배에 올라가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디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해안을 지나 비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바깥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잡아서 마대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부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달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알리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머물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지어보니 20길이고 조금 가다가 다시 신지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내 버리더니라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 우리를 잡아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미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쥐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불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예수의 수관이 없어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었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같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예. 사도 바울의 제가 기억하는 한 사도 바울의 공식적으로 언급되는 파선입니다. 파선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생한 경험을 막 말을 할 때 내가 돌에 몇 한 번 맞고 뭐 40의 가뭄매를 몇 번 맞고 쭉 이렇게 말할 때 파선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그중 한 번이에요. 아마 첫 번째 파선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근데 아무튼 이 그래서 여기 이 현재 상황은 보시다시피 이제 바울이 저번 주에 우리 양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황제한테 상소를 했잖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한테 상소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 시민의 특권 중 하나였어요. 그 로마 우리 여기서 바울이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민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저도 시민권을 이번에 땄지만은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거는 아세요? 시민권하고 영주권하고 차이가 뭔지. 딱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선거권, 비선거권 그 두 개가 있고 없고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선거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비선거권이라는 건 선거 당선되는 인물, 그러니까 공직자인 거죠. 공직자 자리에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공무원은 이 시민권자가 아니면 거의 다 안 돼요. 저도 이렇게 가끔씩 뭐 이민성 이런 거 사람 구하는 이런 거 보면은 시티즌, 오스트레일리아 시티즌 언니 막 이래놓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시민권 개념은 그냥 아이덴티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은 거의 특권입니다. 이 당시 로마 시민은 그 말하자면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고 그래서 앞에 보면은 바울을 재판 없이 함부로 감옥에 넣었다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게 밝혀져가지고 덜덜덜 떨잖아요.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재판받고 신문받을 권리가 있었고 함부로 체포하거나 하기 전에 그리고 이 고문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고 그래서 이 앞에서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신문해라 했다가 바울이 내 로마 시민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 풀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고문받지 않을 권리예요. 고문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고 황제한테 상소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이용해서 황제한테 상소를 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가기 싫으니까. 근데 예루살렘 왕이 왔었죠. 어쨌든 황제한테 상소를 했으니까 황제한테 상소를 했으면은 그걸 중간에서 뒤집을 수가 없어요. 누가 안 돼 상소 파기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황제한테 가야 되는 거야. 황제한테 간다는 말은 지금 이탈리아 수도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27장 1절에 보면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죠. 굉장히 발음이 부드럽게 적혀있지만 영어로 보면 이로이입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그래서 이탈리아에 이제 가는 그 스케줄이 딱 잡힌 거야. 그 스케줄이 잡혀가지고 백부장한테 이 바울의 호송을 맡깁니다. 바울 플러스 죄수 몇 사람들 해가지고 맡겨요. 그래서 맡겨가지고 이제 쭉 가는데 이 백부장이 사람이 괜찮아 보면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잘 대해주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 하나님 일하러 가면은 좋은 사람 붙여줘요. 아멘. 바울은 지금 어쨌든 죄인 신분이잖아요. 근데 죄인 신분인데 말하자면 간수장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아. 그 안희숙 여사님도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안희숙 여사님이라고 그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믿음의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 때 믿음의 분 중 한 분이신데 일본에 원자 폭탄 떨어질 거를 저 일본 국회의사당에 가서 예고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그 사명을 줘가지고 근데 그분은 이제 일제시대 말기에
신사참배 안 한다고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이분은 워낙 동경음대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워낙 일본어 잘하시고 완전 인텔리고 이러니까 고문을 안 받았대. 뭐 일본 사람하고 딱 말을 하는 거야. 아 나는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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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 이 신사참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조용하게 딱 말을 하니까 아 예. 그 고문도 안 받고 그리고 정말 그 막 미군이나 이렇게 공습이 오면은 간수들이 전부 다 이 안희숙 여사님 감방으로 다 도망을 온대요. 여기는 안전해. 여기는 폭탄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시기였던 거지.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시기인 겁니다. 정말 이 백부장도 어쩌면은 사도 바울을 볼 때 어쩌면은 아마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도 꽤 들었을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좀 유명했어야지. 거기 일단 그 베스도하고 저 앞에 총독하고 인연을 지냈잖아요. 어쨌든 총독 관저에서 인연을 지내고 그 저 아그리빠 왕도 만나고 총독 베스도가 심지어 바울한테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다. 라고 할 정도로 그 말인즉슨 이 베스도가 바울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안다는 소리잖아요. 모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유대 총독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바울이 애지간히 유명한 공부벌레였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도가 없어서 조금 상상을 하면서 들으세요. 유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근데 이스라엘이 하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통째로 이스라엘 속국으로 해가지고 다 헤롯 왕이 이렇게 다 다스리게 해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도 우리나라 사람하고 좀 비슷해요. 말을 안 들어요. 절대 말 안 듣고 계속 들고 일어나고 이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즈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를 세 지방으로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밑에 유대 큰 덩어리가 있고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함한 큰 땅덩어리가 하나 있고 그 위에 갈릴리 예루살렘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 근처 있죠. 갈릴리 지방이 하나 있고 또 이쪽 편에 뭐 하나 있는가 그렇게 이 세 덩어리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짝 갈릴리 지방하고 그 위에 있는 두 개는 작습니다. 갈릴리 지방하고 다른 하나 이 두 개 지방은 작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지방은 헤롯 아들, 분봉왕들, 왕이 다스리게 주고 큰 유대 땅덩어리 있죠. 예루살렘 포함한 제일 큰 유대 지역. 이 지역은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보면 빌라도는 총독이고 헤롯 왕이 있고 갈릴리는 헤롯 왕이 다스리고 이러잖아요. 그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도행전에서도 그 총독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총독과 왕과 이런 것도.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로마에서 직접 지명을 해서 보낸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을 정도면 바울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백부장도 바울의 이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잘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쨌든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요. 막 이래저래 가는데 에게 그레데 해안 지나고 에게해 이게 에게해 이쪽이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쭉 갑니다. 가는데 날씨가 좀 안 좋아. 날씨가 좀 안 좋아가지고 7절에 보면 배가 더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 목적지까지 말하자면 중간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예상보다 초과된 거야.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 금식하는 절기가 뭐냐면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제가 저희 유튜브에 보면은 일곱 절기를 다 설명해 놓은 그 설교가 하나 있거든요. 다들 저 현주 씨하고 아마 이 목사님하고는 다 들으셨고 유나 씨도 들으셨나? 레위기 23장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를 쫙 설명하는 절기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 감이 잡히기에 좋아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시간표를. 이 대속죄일은 그 중에서 여섯 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절기로 거기서도 말하지만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엄숙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절기입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대속죄일은 무조건 금식.
무조건 금식이에요. 일단 밥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날에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회개하는 날이야. 그래서 죄를 다 회개하고 죄를 다 없애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속죄를 회개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으면은 백성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엄숙한 절기였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근데 언제냐면은 후반 세절기는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후반 세절기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인가 2주 안에 쪼로록 다 붙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이면은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언제쯤 되냐면은 항상 9월 중순에서 10월 초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 이 구반 삼절기가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요렇게 가는데 요게 이 항상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 중순, 10월 초 요렇게 걸려요. 이번에 나팔절이 언제게요? 개천절. 네! 이번에 나팔절이 개천절입니다. 10월 3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개천절 말이 그거잖아요. 하늘이 열리는 날이잖아요. 그럼 헐 이번에 정말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하늘이 열리는 거 아니야?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웰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즉 그래서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갔다는 말은 나팔절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 열흘 뒤에 대속죄일이 오거든요. 7월 10일에.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로 하자면은 10월 13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양력으로 하면은 10월 13일이 대속죄일인데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북반구입니다. 적도 근처에 걸려있긴 하지만 북반구예요. 아시겠지만은 북반구에서 10월 중순이면은 겨울로 슬슬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죠? 요즘 한국은 유나 씨 말 들으니까 슬슬 가을이 없어지고 있다고. 가을 없이 바로 여름에서 겨울로 거의 점프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한국에 살아보니까 점점 그래 되더라고. 그러면은 10월 중순이면은 겨울이 시작되고 겨울이 시작된다는 말은 특히 이 시절에는 모든 게 다 스톱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야. 겨울에 뭐 겨울은 진짜 옛날 소설이나 영화나 보면은 겨울이 항상 제일 큰 문제야. 겨울 온다.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 여기 저희 그 Love Comes Softly라고 그 영화 보셨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전 그 원작도 봤는데 그 원작에도 보면 이 여자가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그렇게 급하게 재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겨울이 오기 때문이야. 겨울이 오는데 자기는 이사를 왔는데 집 지어준 남편은 죽었어. 집 짓고 농사 짓고 농사도 못 짓지만은 이렇게 어쨌든 겨울날 준비를 남자가 주로 그때는 이 옛날 미국 개척시대 배경이니까 그때는 남자가 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남자가 죽었으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빨리 재혼을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이제 곧 다가오니까 항해하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도 가을 되면 태풍이 오잖아요. 10월, 9월, 10월 이때면 가을이니까 또 늦가을, 초겨울 막 이러니까 태풍이 올 때예요. 그러니까 태풍도 올 때고 날씨도 추워지고 그리고 바울은 또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감이 오지. 감이 딱 온 거야. 아, 바울이 그래서 말을 합니다. 아, 이게 더 이상 안 가는 게 좋겠다. 여기서 겨울을 나고 이 좀 날씨가 풀리면은 천천히 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해줘.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잘못하다가 죽는다. 죽을 것 같다. 내가 기도를 해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있읍시다. 이렇게 하는데 11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 정말 간단한 한 구절에서 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선장은 영어로 pilot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배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and the owner of the ship. 선주는 배 주인입니다. 그러면은 백부장이 지금 이 기준을 삼고 따라가는 거는 선장은 뭐가 전공이에요?
바다, 항해가 전공이죠. 그죠? 옛날에 무슨 판타지 소설인가 어디서 보니까 그런 말이 있대. 100명의 똑똑한 선원이 지휘하는 배보다 한 명의 미친 선장이 지휘하는 배가 낫다고. 그만큼 선장하고 선원하고는 급이 다르다, 뭐 이런 말인가 봐요. 그러니까 선장이라고 하면 이 자기가 그동안 항해하면서 쌓은 지식, 이 바다는 바삭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선주는 배를 가진 사람이죠. 뭡니까? 돈 많은 사람이야. 요거.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장도 아 괜찮습니다. 선장이 아마 그랬겠지. 아 괜찮습니다. 뭐 날씨가 좀 추워지긴 하지만은 여기 그 12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은 베닉스 피닉스라는 항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겨울을 지냅시다. 거기까지는 갈만할 겁니다. 선장이 자기 논리지, 자기 지식에 의해서 딱 그렇게 말하고, 선주 같은 경우는 여기 아마 분명히 여기서 겨울을 지내기 힘든다는 말은 여기서 겨울을 지내면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소리야. 뭐 이렇게 물품 공급도 어렵고, 뭐 선원 다시 구하기도 어렵고, 돈 경제적으로 뭔가 더 치인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아이 저 경제적으로 돈이 좀 덜 드는 내 가서 합시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 말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은 지금 근데 기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감을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선장과 선주는 지식과 돈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돈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역시도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어디에 가치를 놓고 결정하느냐가 우리의 이 미래의 행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여기 쭉 나오잖아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전체가 다 폭풍일기야. 풍랑일기. 바울이 나중에 보면은 21절에 그러잖아요. 내 말을 듣고 안 떠났으면 좋았지. 이 고생 안 했지. 바울 말이 결론적으로 맞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걸 결정할 때도 우리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걸 결정할 때 주로 사람들이 잘 결정하는 게 이거 돈 되냐? 돈 되는 쪽. 아니면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 말을 듣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 말을 듣거나 세상이 말하는 맞다 이렇게 주로 대세라고 하죠. 대세를 따라서 갑니다. 그렇게 결정을 근데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보통 세상하고 그리 방향이 잘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세상하고 나하고는 반대로 간다고. 그래서 영혼을 우리 영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영에 도움이 되고 영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영감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차라리 훨씬 안전합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미친 짓 내지는 손해본 다는 짓처럼 보이지만 왜 예를 들어서 바울 말대로 여기서 머물렀다 그러면은 선장과 선주 입장에서는 아씨 진짜 뭐하는 거야 이래 싶으죠. 갈 수 있었는데 괜히 여기서 안 드려도 될 돈 드리고 불편하게 지내고 있네 그렇게 싶지만은 사실은 바울 말대로 했으면은 거기서 안전하게 날 수 있어. 그게 돈 덜 치는 일입니다. 아멘. 아니 자기들 말대로 했다가 지금 배 한 척 날렸잖아. 예나 지금이나 배 한 척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좀 장난 아니에요. 그 제가 어디서 봤었는데 저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역사 좀 이렇게 가끔 찾아보고 하는데 그 유럽에 굉장히 한때 내가 뭐 때문에 그랬더라 한때 좀 해전에 꽂혀가지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해전 이런 걸 좀 찾아봤었어. 그랬는데 그 굉장히 유명한 해전, 스페인하고 스페인 무적 함대를 영국이 깨부순 그 해전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영국이 완전 바다 해상권을 쥐기 시작해요. 근데 이 스페인 무적 함대
의 경우 그래서 배 그때 배가 하여간 수십 척이 그냥 동방 났어. 그 영국은 그러니까 영국하고 스페인하고 배 그 주조 기술도 좀 달랐대요. 영국은 좀 작고 가볍고 날쌘 이런 배를 만들고 왜냐면 영국은 해적 출신이니까. 저 명량 영화 보시면 나오지만은 일본 배도 옛날에 일본 배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하고 일본 우리나라 그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수 해전에서 계속 이길 수 있었던 게 일단 하드웨어가 좋았기 때문이래. 왜냐면은 그 일본 배하고 우리나라 배하고는 일단 배 크기가 완전 달라요. 일본은 주력 전함이 그 세키부네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일본 주력 전함이 요만하면은 우리나라 주력 전함은 거의 이만큼만해요. 거의 한 네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덩치가 일단. 그러니까 갖다 박으면 이겨 일단. 근데 일본은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게 일본 배는 작고 가볍고 또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쫙 세모꼴로 이렇게 그걸 첨저선이라고 하거든요. 뾰족한 바닥 모양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이런 배는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 빠른 게 장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배는 평저선이에요. 그 뭐냐면은 바닥이 평평해. 우리나라 배는 전체적으로 네모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에 그냥 둥둥 떠있는 스타일이야. 얘는 속도는 안 나. 대신에 굉장히 안정성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배는 주로 이제 멀리서 딱 버티고 서가지고 한 포 쏴가지고 다 죽이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일본 배는 한 포가 없었다네. 그걸로 무슨 해전을 하냐고. 총 들고 해전하냐고 지금. 막 그랬는데. 근데 아무튼 그때 그 스페인 무적 함대하고 영국하고 붙은 해전을 이렇게 보니까 그 스페인 무적 함대가 거의 박살이 났거든요. 배 한 대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그 당시 말하자면은 달러로 말하자면은 그 당시 화폐로 뭐 10억 달러 뭐 이 정도 들어간다는가? 오. 배를 어마어마하게 또 크게 만드니까 크고 굉장히 고화롭고 막 이렇게 만들었나봐요. 전선 주제에. 그런 배가 근데 몇십 척 동동 났으니까 스페인 국고가 완전 그대로 파산난 거야. 이 전쟁 한번 지면서 스페인 국고가 파산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스페인이 완전 몰락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배 결국 꼬아졌잖아요. 완전히. 그러면은 적어도 10억 날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웃기는 말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제가 이민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 이런 일에서도 좀 어렵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민법을 잘 아는 저희 이사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저희 엄마한테 묻습니다.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것 같노? 법원이 뭐라고 말할 것 같노?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보면은 차라리 엄마한테서 더 좋은 답변이 나와요. 뭐 포기해라 라든지 뭐는 안 되는 거야. 포기하라고 해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든지. 왜냐면은 세상이 쌓는 것은 그냥 얄팍한 테크닉에 불과합니다. 얄팍한 테크닉, 얄팍한 지식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영적인 세계에서 보는 지도를 말을 해주는 거. 그게 영감으로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멍청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사실은 진짜 지혜입니다. 아멘. 진짜 깊은 지혜이고 진짜 이 세상의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말 깊은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기계가 겉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테레비가 있잖아요. 테레비가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화면에 나오는 것밖에 몰라. 화면에 나오고 화면만 조금 이렇게 안 나오면 뭐 나사 몇 개 풀 줄 아는 이 정도밖에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테레비가 정확히 어떤 원리로 이 화면을 내보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만져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나사만 풀 줄 아는 사람이 그거 들으면 무슨 소리야 너 이렇게 하지 무슨 이상한 소리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들 그렇게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살아가실 때에 내한테 편한 쪽,
내지는 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쪽, 뭐 또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말이 되는 쪽, 이런 쪽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내 영혼에 어느 쪽이 더 이득이 되는가, 그거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말을 안 듣고 갑니다. 네, 말을 안 듣고 가죠. 꼭 가봐야 돼요. 우리 삼촌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개고생을 해봐요. 정신을 차린다고. 진짜 웃겼는데. 자, 그래서 가는데 13절에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출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꼭 이렇습니다. 꼭 이래요. 이거 보면은 전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떠오르는 사람이 요나시. 그 요나라고 구약의 선지자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이분은 진짜 더 대단해. 하나님이 직접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직접 까고 도망가잖아. 무슨 갓땡이인지. 그래서 요나가 근데 도망갈 때도 그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 라고 하는데 니누에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요나가 딱 부두에 도착하니까 있었어. 예나 지금이나 배, 그 지금은 배나 많지. 옛날에는 이거 배 맨날 출발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 출발하는 거를 배 모르는 사람이 그냥 딱 부두에 가가지고 정확히 자기가 원하는 배를 탁 만난다.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탁 나타난 거야. 요나가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없다. 이러면 나는 홀딱 튀어타가지고 다시스로 가요. 그러다가 분명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러지. 네. 여기서도 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바람이 잘 부는 거야. 아, 여기, 그러니까 선장하고 선주가 그랬겠지. 보세요. 맞지 않냐고. 내 말이 맞지 않냐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 돼요. 잠언에서 맨날 그러잖아. 세상 사람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 조금 있다가 찾아보려고 해도 아마 없을 거다. 못 찾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싹 갑니다. 가면은 이제 마귀가 본색을 드러내요. 마귀가 우리를 그래서 유혹하는 게 항상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한테 딱 맞는 것 같이 이 던집니다. 아, 이 사람 정말 맞는 사람 같아. 내지는 아니면 이 직업 정말 맞는 직업 같아. 아니면 뭐 이렇게 가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 라고, 아, 진짜 상황도 열리고 참 좋다. 이렇게 해서 싹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본색이 탄 거예요. 여기 북풍이 나네. 유라굴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유라굴로가 여기 영어로 보면은 노스이스터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북동풍입니다. 북동풍이 크게 부는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람에 걸려서 이제 완전 뭐 여기 17절에 보면 참고로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해 이렇게 돼 있죠. 스르디스가 뭔가 이렇게 하실 건데 영어로 보면 sandbars of Sardis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르디스의 모래톱에 걸릴까봐 스르디스라는 그 지명이에요. 지명에 모래톱에 걸릴까봐 모래톱에 걸리면 배가 파손해 버리는 거니까 걸릴까봐. 이제 닭도 못 내리고 그냥 물이 가는 대로 슬슬슬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다 내버리고 그 이제 바울이 바라봐라. 그러니까 내 말 들었으면 좋았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22절에 그렇지만은 안심해라.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참 어지간히 너무 이뤄낸다. 그래도 선주 아닌 선주 외에 다른 사람들 가져왔어. 완전 꼬랐어. 배 오다가 헐 나는 이제 배는 있는 건 남은 당상. 그랬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있는 덕분에 그래도 이 사람들은 생명이라고 건집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생명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덕분에 그래도 23절에 보면 그러죠. 천사가 어젯밤에 와서 이 네가
가이사 시저거든요. 로마 황제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니는 안전하다. 그리고 플러, 보너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려줄게. 니한테 다 줄게. 아마 근데 그랬을 것 같아. 이게 보면은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먹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오죽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이 기도했겠죠. 바울이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바울은 예나 지금 그 고린도 전서에도 고린도 구서에도 말하고 막 많이 말하지만은 난 죽는 게 더 좋다 하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여기 엊그저께도 천국 갔다 오신 분 간증 봤는데 천국 지옥 갔다 오시고 한 분들, 천국 특히 갔다 오신 분들,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도 정말 믿음이 확실하고 천국을 확신하는 분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제발. 아멘. 우리 엄마는 제가 이렇게, 엄마 만약에 내가 죽어가지고, 엄마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뭐 심장 재생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내가 살려내면 어쩔 건데, 니 죽는 줄 알아. 그래서. 막 그러는데. 그래서 바울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아닐 거예요, 아마. 아니, 하나님 내 생명이야. 뭐 상관없고. 가면 좋고요. 가면 좋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살려주지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안에는 죄수도 많고, 바울이 보기에 지금 이 사람을 죽었다가 난리 날 것 같은데, 다 지옥 갈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많이 전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마도 이 사람들을 바울한테 다 이 구원할 기회를 다 주고요. 할렐루야.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있는 276명이죠. 276명 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멘. 아니 그렇잖아. 바울이 지금 완전히 다 예언을 해가지고 예언한 그대로 다 됐잖아요. 생명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가 다 살 거고 배만 잃을 거다. 배 정확히 파손됐거든요. 그리고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았어. 그리고 바울이 그 와중에도 이렇게 계속 33절, 34절에도 보면은 걱정하지 말고 좀 먹어라. 그러면서 이 35절에 보면은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렇게 되지. 바울이 이렇게 지금 다 안심시키고 놔둬겨주고 그렇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다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엄마하고 그런 말을 했거든요. 무슨 말 하다 그랬더라. 결혼 얘기하면서 좀 그런 말 했다. 제가 영주권의 경우 하나님한테 정말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영주권이 그때 IELTS 8점, 강릉역 8.0이 안 나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IELTS 강릉역 8.0은 네이티브도 그리 만만하게 볼 수는 없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저한테도 제가 강연력 8.0을 다 받은 적은 있어. 있지만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한 번에 다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돼요. 제가 어제 유나 씨한테도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제가 그랬어요. 유나 씨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제가 시험은 정말 많이 쳐봤어요. 저 시험 진짜 많이 쳐봤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안 나오고 바로 검정고시로 했으니까. 그것도 시험으로 다 쳤거든요. 시험 쳤지, 수능 쳤지, 사법고시 쳤지. 뭐 시험이란 시험 말도 못하게 쳐봤는데, 시험은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세상 시험은 최소한 반은 운입니다. 최소한 반은 운이에요. 어제 유나 씨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 함식 들었을 거야. 제가 사법고시 공부할 때, 그게 이제 학원의 강사님이 자기가 이거 사법고시 매기는 법대 교수님한테 직접 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사법고시에서 자리 잘 앉는 것도 운이라고 이 말을 하면서 해주시는 말이,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사법고시 그 채점하시는 분들 법대 완전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진짜 정부에서 어느 날 납치해가요. 가족들이 막 실종신고 내고 이러거든요. 납치해가가지고 호텔에 딱 감금 시켜놓고, 호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딱 감금 시켜놓고, 최고급 음식 주면서, 사법고시 시험지만 매겨. 왜냐면은 사법고시 2차 응시자가 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시험지 만 개를 매겨야 된다는 소리니까. 장난이 아닌 거지.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매기는데, 이 교수님이 처음 200개 시험지를 딱 매겼대요.
막 내리면서 아 애들이 왜 이래 못해 이러면서 점점 바꿨대. 그러고는 그 다음 200개를 탁 받았대. 딱 매기다 보니까 앞에 200명이 그리 못하는 애들이 아니었던 것 같더래. 지금 200명하고 비교해보니까. 그럼 이제 그래도 대충 매겼어. 그 다음 200명을 딱 받았어.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맨 앞에 200명이 잘하는 애들이었던 것 같더래. 근데 한번 시험지 매기면 점수를 꽂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참고시 2차 만 명 응시하면 1,000명은 합격자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보통 1,000명 정도 합격자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뒤에 못하는 애들을 합격자를 내야 되니까 어쨌든 뒤에 못하는 애들은 점수를 더 준 거야. 그러면서 그 시험지 근데 매기는 순서가 자리 앉은 순대로 걷어와가지고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수험 번호 받아서 자리 앉는 것도 운이라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래서 시험은 진짜 시험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모든 건 다 운이에요. 운이 있습니다. 다. 제가 그 경영 이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봤었는데 그 경영 성공하는 경영을 하려면 여섯 가지 꼭 필요한 게 있더라고. 그 중에 마지막 여섯 번째 요소가 운이야. 뭐 그러고 보면 이렇게 열심히 막 이 저 그 뭐지 락 밴드 예를 들자면 예를 그려드라도 열심히 록 뮤지션 되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록이 뜨고 발라 록이 치고 발라드가 뜨더라. 세대가 어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다 필요 없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라. 아멘. 하나님한테 그 저도 IELTS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IELTS가 나올 수 있는 실력은 아리까리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근데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솔직히 영주권 안 주셔도 된다고. 솔직히 말하자면은 저는 한국 가서 직업 잡으면은 얼마든지 더 좋은 직업 잡고 살 수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여기서 저랑 같이 신학교 다닌 애가 진짜 저희 신학교 그렇게 영어 어렵지 않거든요. 정말 안 어려워요. Certificate 4의 디플로마 수준이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전문대 수준이니까 정말 별로 안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교수님들이 다 쉽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근데 그거 2년 공부하고 가가지고 한국에서 영어 과외하고 있대. 와 진짜 대박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법대에 나온 학사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국 가면은 영어 교사증은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학사 공부하는 게 있으면은 자격 바로 나오거든요. 영어 교사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한국 가면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영주권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한국 가면 더 좋은 직업 찾고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사고시 멀쩡히 잘 치다가 여기 온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뜻이라고 해가지고 왔으면은 하나님 뜻을 이루셨다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께서 이 나를 통해서 내한테 뜻을 이루셨다는 거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게 낫지 않겠냐고. 근데 내가 여기서 영주권도 못 받고 결국 이렇게 돌아가면은 하나님 이름에 좀 누가 되지 않겠냐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뭘 잘하신다며요. 다. 구원도 그렇고 다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며요. 맞아. 제조차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제 짧은 생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제가 영주권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알츠 세 번 연속 다 저한테 정말 맞는 주제 주시고 공부한 거 튀어나오고 잘 쓰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그 결국 8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영주권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저희 그 삶의 이 경험이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우려먹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목사님도 영주권 그렇게 해가지고 잘 우려먹고 계세요. 왜냐면 이목사님 아실지 모르지만은 이목사님 종교인으로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이목사님을 막차로 종교인으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 길이 아예 막혀버렸거든요. 그럼 우리가 헐. 그거는 막는다고 이민성이 예고도 안 했어요. 보통 예고를 하고 막아버리는데 이건 예고도 없이 7월 1일 날 바뀐 거 이렇게 촥 나오는데 종교인 더 이상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헐.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 앞에서 보다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가야지
왜? 종교비자 더 이상 없어? 뭐?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좀 이렇게 연락드리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바로 단체 메일 나갔잖아. 더 이상 종교비자가 없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 기적적으로 영주권 주시니까 그거를 써먹잖아요. 이 목사님도 써먹죠? 써먹으셔야 돼요. 하나님 써먹으라고 준 거야. 아멘.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는 삶이 삶의 하나하나가 이렇게 그 현진 씨 부모님도 저희가 같이 간증했을 때 그랬잖아요. 기적으로 살아오셨다고. 최소호 목사님도 그랬고 기적의 삶을 사셨다. 우리는 삶이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샘플. 아멘.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 얘기를 하면서 결혼도 그렇게 해야 안 될까? 아멘. 결혼도 기왕이면 우리 그래서 현주 씨와 이 목사님 결혼은 진짜 두고두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어요. 듣는 사람마다 다들 은혜를 받고 있어. 이런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여기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다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언한 대로 다 살아남았고 배는 부서졌고 사도 바울이 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풍랑 속에서 지금 보면은 열나흘째 33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열나흘째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고. 내가 이거 보면서 이 사람들 진짜 반쪽 됐겠다. 아니요 그렇잖아요. 열나흘이면은 열나흘이면 14일이죠. 2주. 2주. 2주 그냥 밥 굶어도 살이 속속 빠지는데 제가 40일 금식 해봤잖아요. 제가 40일 금식 할 때 하루에 우유 50ml, 저 주스 50ml 딱 그렇게 마시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틀 만에 1kg씩 빠지더라고. 무조건 이틀 만에 1kg씩 빠져. 근데 그렇게 해도 진짜 가만히 있어도 살이 속속 빠질 건데 이 사람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못 먹으면서 풍랑과 시름 하고 있어. 폭풍 속에서 있는 거야 지금. 그죠? 폭풍 속에서 지금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봐요. 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저 선장은 지금 잠도 못 자 키 잡고 있어요. 그리고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날 때 거루를 잡아 저 거루가 라이프보트 그 구명보트 구명보트 막 감아놓고 그 다음에 저 선체를 둘러감고 모래톱에 걸릴까봐 막 천천히 가다가 짐을 다 버리고 배의 기구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막 저 27절에 보면은 막 그 바다 물 재고 다 내리고 온갖 일을 하면서 다 가요. 못 먹고 일을 하면서 가봐. 바다에 저 나니아 3편 영화에 보면 유스터스가 그 폭풍 속에 항해할 때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이 바다에서 완전 팬케이크처럼 던져지고 있다. 진짜 웃긴 표현이 많아요. Toast like a pancake 이렇게 말하고 진짜 이 사람들 그런 상황이에요. 팬케이크처럼 던져지면서 열나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면 이러겠어요. 진짜 사람이 불안하면 아드레날린이 확 나오기 때문에 배도 안 고프고 진짜 잠도 안 오고 막 이 상황에서도 이런 일을 할 힘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몸이 다 거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꽉 긴장해가지고 지금 음식도 안 들어가고 잠도 안 오고 이런 상황인데 바울이 괜찮다 안심해라 이러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것도 축사를 했어.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떡을 다 떼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있구나. 정말 그게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이 안정을 누리는 사람 예언대로 다 됐고 이 쓸데없는 말이지만 얼마 전에 그거 아시죠? 그 이세돌 씨하고 컴퓨터하고 바둑 얘기한 거 그거 해가지고 이세돌 씨가 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거 저 그런 질문이 하나 붙었더라고. 네이버 블로그 메일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컴퓨터가 점점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인공지능이 그래도 절대 할 수 없는 직업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목사. 못해! 영이 없는데! 아멘. 컴퓨터는 영이 없어서 목사는 절대 못해요. 목사, 하나님의 사람, 이런 거 절대 못해.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참 직업 괜찮다. 절대 직업 일을 걱정은 안 했는데. 그런 게 보니까 그래놨대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은 제일 먼저 없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가 법조인이래. 왜냐면은 법조인은 진짜로 컴퓨터가 하는 것처럼 하거든요. 법을, 이 사건이 딱 들어오면 그 사건을 쫙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어느 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딱 해서 그 법에 해당, 그 법을 딱 적용을 시키고 예전에 여러 선례들을 딱 조합을 해가지고 형량이나 이런 걸 딱 결정을 한단 말이야. 컴퓨터가 하는 짓하고 매우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바에 그럼 컴퓨터를 차라리 앉혀놔. 그러면 거기 기사에 그려놨더라고. 이제 어쩌면은 조만간 사람이 컴퓨터에게 재판을 받는 시대로 올지도 모르겠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데.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평안함을 누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 영과 평안과 이걸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이 삶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그래서 이 276명, 자기 빼고 275명한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다 믿게 만드는 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